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2년도 이민년에는 어떠한 띠들이 선방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선방할 띠로 12개 띠 중에서 저는 용띠를 좀 뽑고자 합니다. 용띠가 2022년도 이민년에는 저는 선방할 것이다. 용띠들은 1952년생이 있습니다. 1952년 임진생이 있습니다. 1964년생 갑진생이 있습니다. 1976년생 병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생 무진생들이 있습니다. 이 용띠들이 이민년에 저는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자진생이라 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 해당이 되고 특히 용띠들은 그 중에서도 삼재 중에서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해서 누가 더 정확하게 맞췄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용띠들이 안 좋다, 삼재도로 있고 안 좋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용띠 굉장히 좋은 해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용띠는 삼재가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신축년, 경자년 신축년이죠. 2020년도, 21년도, 특히 21년도 이런 해는 20년도와 21년도는 경자년과 신축년에는 이 용띠들이 굉장히 우울했을 것이다. 저는 일단 뭐냐, 화병, 소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갈이. 화의 균이죠. 화병이겠죠. 소갈이를 많이 했을 것이다. 우울했을 것이다. 그것을 안 하면 이건 건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안 좋았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용띠는 삼재가 되기 전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신축년과 경자년과 신축년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중에는 나는 돈을 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건강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명예를 얻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건강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용띠들은 소갈이나 화병 굉장히 건강 부분이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이 이 해였다면 이민년으로 들어와서는 이 용띠들이 선방을 한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아니 뭐야, 이 중에서 용띠들 중에서 때로는 힘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보편적으로 용띠들에게는 괜찮으니까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용띠들은 얘가 들어온과 동시에 활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기. 기 자체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죠. 기 자체가. 활기가. 그래서 이렇게 우울 모드에서 우울 모드와 소갈이와 축 처져 있는, 처졌다 이 말이에요. 축 처졌어 이 시기는. 축 처지고 기운도 떨어졌는데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올라가니까 행동과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치고 나가는 파워를 발휘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어떻냐? 이 띠들에게 저는 이민년이 괜찮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장점이 있다. 좋은 시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5월달, 5월과 6월 달에, 양력으로 5월, 6월 달에 저는 괜찮다. 5월, 6월 달에 괜찮은데, 반대로 8월 중순에서 9월 달, 이때는 분명히 좀 주의를 하자. 이것도 시간이 되어보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얘가 좋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안 좋으니까 이 시기는 차를 유의해서 넘어가야 한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여름철에 들어오는 5월, 6월 달, 당장 그리고 현재
1월달, 이번 달이 1월 신축년, 아직은 신축년인데 신축인데도 이미 이 용띠들에게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어둡고 칙칙한 축월인데, 현재 이달이 축월인데, 축월인데도 용띠들은 지금 선방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월달과 1월달, 1월 중순에서 1월 중순에서 2월달 사이에도 혹시나 용띠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 취할 수 있는 확률이 8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8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높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치고 나가는 시기라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치고 나가자면 얘는 저절로의 현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저절로라는 것은 생각지 않게 뜻밖의 이런 좋은 기운을 얻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용띠들이 상반기 운세 흐름은 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주에서 지금 이 용띠들, 아니 그 태어난 사주에서 놓고 전체를 보고 설명을 해야지만, 그러나 이 용띠만 가지고 뭘 이야기할 수 있냐, 내년 이민, 올해 이민년에 활동하고 움직이고 뭔가 거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거래의 기운 자체에서, 거래 운에서의 기운 자체는 용띠들은 선방을 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기를 잘 참고하면 괜찮다.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도 선방할 수가 있습니다, 용띠들이. 그래서 저는 12개 띠 중에서 용띠는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계획 세우고 있다면 뭔가 그 계획을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을 발휘해도 좋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용띠들은 그 우울무도와 굉장히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나서 지금은 밝은 쪽으로,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띠들 선방합니다. 여러분, 용띠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